제주공항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동길이 갈치집에 다녀왔습니다. 제주에 올 때마다 갈치 조림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갈치 튀김을 먹었어요. 동길이 갈치집은 블루리본을 받은 맛집입니다. 세트 메뉴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동기 1위를 시켰습니다. 동기 1위는 갈치구이, 미역국, 제육볶음, 솥밥, 그리고 톳 들기름 파스타가 나옵니다. 메뉴가 푸짐하게 나오죠. 갈치구이는 리필이 된다고 해요. 겉에 튀김옷이 잘 입혀진 후라이드입니다. 지느러미까지 구워져 있어 먹을 수 있어요. 바삭바삭. 굵은 가시 말고는 모두 먹으면 됩니다. 튀김이라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무생채, 백김치가 느끼함을 잡아주네요. 그리고 들기름 파스타. 얇은 면으로 된 콜드 파스타인데 양은 많지 않지만 고소함이 맛나요. 톳이 들어가 식감이 아삭합니다. 그리고 찰지고 단맛이 나는 솥밥도 인정입니다. 양이 많아 리필까지는 못했지만 또 먹고 싶은 후라이드 갈치. 가성비까지 좋아 추천입니다. 공항 근처에서 꼭 한번 들러보세요.